문제 보죠. 자, 먼저 행정벌을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행정벌과 다른 벌칙과 구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먼저 행정벌은 죄형 법정주의 적용이 배제되나 형사벌은 엄격히 적용된다. 자,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지금 뭐 문제 풀어주면서 문제가 좀 틀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죠?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좀 논란이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문제가 틀렸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의 견해인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물어봤는지, 문제 지문에 그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뭐, 해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판례 어느 것인지도 명확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행정벌에 관해서는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그 중에서 행정형벌, 그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행정벌이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는 거죠. 행정형벌은 형사벌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것은 행정법 위반한 거고, 이것은 살인 강도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형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죄형 법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죄형 법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리 헌법재판소 봤던 거죠. 그래서 1번. 행정벌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행정형벌인지 질서벌인지 생각을 잘해가지고 나머지 지문을 보고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2번 행정벌은 일반 통치권에 의하여 과하는 것이나 징계벌은 특별 행정법 관계하여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하는 것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대한 제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집행벌은 장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나 행정벌이든 형사벌이든 이것은 모두 상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뭐라고요? 상대적인 구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벌 이것은 바로 뭐냐? 법정범이죠. 그러나 형사벌 이것은 자연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는 그렇게 엄격히 구별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엄격히 구별되는 건 아니죠.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다음 4번. 다음 중 행정부로 과벌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먼저 3번에 틀렸네요. 과태료를 1차적으로 주무행정관청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주무행정관청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한한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때 과태료는 뭡니까요? 따로 어떤 절차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면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요? 바로 이런 경우는 지방법원에서 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고소송이 아니야. 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1번 행정형벌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정한에 따라서 재판하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할 수 있냐? 병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 병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죠.